여러분 안녕하세요. 일과 사람의 권영찬입니다. 오늘 첫 인사는 음식 이야기로 드릴까 하는데요. 이 정성스럽게 차려진 어머니의 밥상은요. 인생에 지쳐있는 우리 남편분이나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와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. 또한요.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누가 어떻게 만들어진 음식에 따라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요. 오늘 일과 사람은요. 대한민국에 있어서 음식에 관한 한 이분을 어머니로 칭할 수가 있습니다. 바로 한복선 식문화연구원의 한복선 원장님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야. 네. 좋습니다. 선생님. 네. 그 평상시에 방송국을 지나치다 저는 몇 번 뵀는데 네. 아니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? 고맙습니다. 뭐 최근에 실례가 되지만 뭐 보톡스라도 좀 맞으셨나요? 그냥 자연산으로 살아요. 네. 네. 근데 항상 웃는 얼굴 보면은 네. 그 정말 제 어머니 같고 네. 대한민국 어머니라고 해도 정말 맞을 그런 정말 좋은 인상을 갖고 계세요. 그 아까 엄마의 밥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. 어머니하고 엄마는 좀 다른데 저는 아직까지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니까 정말 밥상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엄마의 밥상. 네. 그 느낌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. 네, 그럼 네. 제가 어머니보다 아니 엄마 같으세요. 다정해요. 네. 네. 근데 우리 한복성 원장님 요즘 너무 바쁘시죠? 아 그런데요. 네. 이 제목이 네. 일과 사람이잖아요. 그렇죠. 예전에 우리 어머니 계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길에 걸어가시면 참 대견하다 그랬어요.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. 네.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무언가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건데 그렇죠. 그게 좌비겠죠. 그렇죠? 네. 일인데 뭘 해서 저렇게 그래도 기특하게 다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매일 하셨거든요. 제가 이제 지금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. 평생 일해서 뭔가를 해서 먹고 사는 게 어쩜 저렇게 참들 잘 살고 있구나. 네. 저마다 감탄하고 있는데 딱 제목이 일과 사람이네요. 네. 저도 참 신기한 게요. 네. 매번 다른 분 모시는데 어떤 분은 사업을 잘해서 먹고 살고 맞아요.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네. 음식을 잘해서 맞아요. 네. 각기 다른 분야가 있는데 네. 제가 앞서서 그 어머니의 밥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. 네. 어머니의 밥상, 엄마의 밥상 하면 우리 원장님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? 우리 친구들이 요새 이제 환갑 지났거든요. 아, 그랬어요? 네. 그 친구들이 만난 네. 게 나는 니네 집에 가니까 니네 엄마가 바쁘시면서 나가시고 그때도 선생님 하셨으니까 나가시면서도 예, 얘네 우유 좀 주라 저보고 가면서 또 뭐들 그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래요. 네네네. 그때 신기했으니까 라면 좀 한번 끓여줘 봐라 뭐 이러셨대요. 그래서 그 신기한 음식은 다 우리 집에 와서 먹어봤다 그래요. 야. 그래서 아 우리 엄마가 옛날에 궁중 음식을 하셨지만은 정말 다양한 음식을 우리의 밥상에 올려놓으셨구나. 네. 그러니까 그 엄마의 밥상이 마음으로 챙겨주는 밥상이다. 이제 그렇게 생각되네요. 마음으로 네. 차려주는 밥상. 네. 맞는 말씀이신데 네. 사실 이제 제목이 일과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네. 가지를 여쭤볼 네. 수 있는데요. 금방 그 친구분들이 환갑을 넘으셨다고 네. 했잖아요. 네. 우리 원장님의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비결은 무엇일까요? 뭐죠? 저도 다양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일 거예요. 왜냐하면 또 옆에 같이 가족이 또 음식을 많이 찾게 되면 저도 거기에 해서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덕분에 먹고 살았다. 이렇게 네. 다들 얘기한다 그래요.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니까 또 이렇게 잘 먹어서 네. 그러니까 잘 먹는 게 보약이고 아, 건강의 비결이네요. 네, 그렇죠. 네.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. 그죠? 음식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가를. 근데 뭐 동의보감 이런 걸 공부해도 뭐라 그러냐면요. 생긴 대로 병이 오고 생활대로 병이 온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태생을 잘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을 잘 하는 것이 건강이다. 그랬으니까 우선 잘 먹고 살아야만이 건강한 사람이 돼야 뭐 일도 하고 그러죠. 네. 네. 사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 네. 여러 가지 뭐 보양식도 먹는데 네. 제일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잘 차려준 밥상만 음식만 제대로 먹어도 건강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엄마가 차려줘야 되지만 요즘에는 사는 생활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대하기가 어려워요. 그렇죠. 그렇지만 항상 그러한 엄마의 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음식을 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맛있게 먹고 귀하게 생각하고 이런 이제 엄마의 밥